선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파란 거 그건 뭐예요? 요거는요, 네. 고객께 장치를 착용했을 때 좌우의 균형을 네.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거든요. 이쪽은 아, 거의 다르네요, 투명하고, 좌우가. 예. 이쪽이 좀 진하잖아요, 색깔이. 네. 그거 자국이 왜 저쪽은 두 개고 이쪽은 안쪽으로 하나이고 그러네요, 이게? 이쪽은 균일하게 닿는데, 네. 이게 살짝 떴다는 거죠. 이게, 아. 이 편차가 0.1mm보다 훨씬 작은 0.00몇 미리 정도 차이인데요. 네. 그냥 잡아놓지 않으면 안정감이 불안해져요. 그래서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장치를 착용했을 때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양쪽이 균일하게 이렇게 잘 닿을 수 있도록 이제 잘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말 섬세한 한땀한땀 정말 그 껍질을 벗기는 살살살살 갈아내면서 이거를 다 맞춰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괜찮아요? 오케이 됐습니다 가세요 해갖고는 문제가 많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타나는 문제는 이 턱관절이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불안하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갔을 때 계속 누적이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아파요. 그러면 한달 동안은 괜찮았는데 넘어가다 보니까 자꾸 아프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었다는 거죠. 원인을 살펴봤더니 이런 디테일한 밸런스 체크를 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경우에 좀 생겨서 우리 연구소에서 이렇게 세팅할 때는 항상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그래서 체크하면서 그 퍼런 게 그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이름이요? 이름은 안 정했는데 아, 이름을 하나 정하셔야 될것 같아. 그게 밸런스를 체크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뭐 이렇게 퍼런 게 맨날 있어서 저게 뭔가 했더니 밸런스를 체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거니까 이름을 이게 하나 근사한 거 져줘야겠네요. 굉장히 차이가 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작은 차이라서 그러니까. 이걸 할까 말까? 또는 되게 바쁜 사람들은 그냥 병원에서도 체크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긴 하죠. 그러겠죠. 그게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매일 저녁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턱관절이 아프다거나 불편하다거나 이걸 느끼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맞춰주는 거니까 이게 제작을 하고 나서도 세팅을 할 때에도 굉장히 일이 많네요. 그래서 꼭 세팅할 때 방문을 해서 하라고 하는 게, 네. 뭐, 겉보기는 다잘된것 같지만, 아주 네. 이런 작은 차이들은 네. 본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네, 꼭, 오셔가지고 예. 세팅을 하는데, 오늘도 보면 5분 만에 마무리가 된 분들 있고 30분 걸린 사람이 있어요. 아까 오전에는 한 시간도 넘게 걸렸던 것 같은데요? 1시간까지 안 걸렸어요. 그랬어요? 네. 예. 그처럼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거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뭐 혹시 다른 뭐 병원이나 곳에서도 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거를 체크하지 않는 곳은 거의 야매예요. 야매. 네. 굉장히 섬세하게 소비자가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죠. 끝까지 세팅을 할때 좌우 균형 밸런스를 맞춰서 사용하시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도 또 불편하면 또 오시라고 해서 그게 맞을 때까지 그럼요. 이거 해드려야 되는 거죠. 안 맞는 채로 그냥 단지 턱만 앞으로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이걸 착용했을 때 문제가 없게 만들어줘야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홈쇼핑 같은 데서 이렇게 사다가 자가 네. 세팅한다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불안하고 어떻게 보면 맞아요. 위험한 일일 수 있거든요. 아, 많은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눌러야 됩니다. 어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를 눌러 주세요. 눌러, 눌러, 눌러. 잘한다.